황심소 청취자들께 안내드립니다. WPI 상담의 인기와 신뢰가 높아감에 따라 황심소 네이버 카페에 자신이 마치 WPI 전문가인 것처럼 프로파일 보는 법 등의 글을 올리거나 또는 황심소 청취자들에게 개인적인 문자나 메일을 보내서 무료 상담을 제공하겠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모두 보이스피싱과 유사한 활동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결코 이들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들이 접근하는 것을 허용하면 안 됩니다. WPI 전문가로 직접 확인되지 않은 사람이 쓴 글이나 상담 제안은 정중히 거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자신이 마치 WPI 전문가인 것처럼 프로파일 해석이나 상담 제안을 하는 사람을 아시면 바로 위즈덤 센터에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단계, 보이스피싱 등과 같은 사기성 유사 범죄 행위. 우리 모두는 이것을 경계하고 이것에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심소를 애청해주시고 찾아주시는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2018년 황심소와 함께 잘 지내고 계신가요? 올 한 해는 더 발전하는 황심소가 되기 위해 열심히 기획과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황심소에서 가장 많이 받는 피드백이 음질임을 알고 있었기에 올해는 황심소가 새 레코딩 장비와 흡음재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황심소 후원은 네이버 검색창에서 황심소 골뱅이를 검색하셔서 모두엣 홈페이지에 후원하기를 통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재미있는 진행과 다양한 코너, 특별 게스트 섭외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어떤 이야기를 상담에서 했는가 혹시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네, 약간 일기처럼 적었는데 네. 내가 이제 과거에 대한 어떤 나의 정리는 어느 정도 시간을 들여서 계속 해왔었던 것 같은데 네.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서 이거를 토대로 어떻게 미래를 만들어 가야 될지 여전히 잘 모르겠어요. 그래요. 그게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상담을 했을 때 뭐를 항의를 했나요? 본인의 과거에 쭉 일어났던 일을 일기처럼 정리했을 때 또 상담을 하면서 저는 이렇게 살았어요. 저는 이런 경험을 했어요. 네. 라고 했을 때 본인이 어떤 거를 뚜렷하게 다시금 느끼게 됐고 나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됐나요? 저는 엄청 WPI대로 얘기하면 진짜 전형적인 아이디얼리스트? 제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순간순간 어떤 그런 경험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게 했든 아니면 뭐 못했든 네, 그랬었던 것 같은데 이게 제가 귀가 얇아서 그런 건지 왜 제가 그렇게 자꾸 흔들렸었던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오케이. 그거를 다시 질문으로 바꾸면요. 왜 저는 나름대로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려고 했고 또 그때그때 한 적도 있었고 또 그걸 하고 싶은 걸 하려고 하는데 제대로 못했던 적도 있고 또 엉뚱한 짓을 한 적도 있는데 네. 이런 게 왜 이런 않나요? 왜 그런 건가요? 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죠, 그죠? 네. 그 질문을 마치 남의 이야기인 것처럼 던져봤을 때 그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아, 저는 엄청 잘 살고 싶었는데 그냥 막연히 이렇게 하면 잘 살 거다라고 뭔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을 계속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럼 그걸 다시 표현하면 나는 잘 살고 싶었는데 진짜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이죠? 통념이나 뭐 정답처럼 어떤 주어지는 것들을 신경 쓰기보다는 제 거를 만들어 가야 저는 더 행복한 사람인 것 같아요. 오, 훌륭해요. 네. 그렇죠. 그 생각은 언제 근데 이 들었어요. 생각을 내가 어떤 막연한 어떤 정답 같은 거를 따라가는구나 라는 걸 깨닫고 뭔가를 그만둬요. 그렇죠. 그럴 때 내가 막연한 정답을 따라가는 거는 나를 죽이는 길이다. 그래서 자기가 하는 거를 그만두는 거 네. 하고 내가 막연한 정답을 쫓고 있구나. 내가 해야 되는 거는 이건데 이거를 해야지 네. 라고 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 그러면 두 번째 말한 아, 내가 지금 막연한 정답을 쫓아가고 있구나. 그러면 내가 해야 되는 게 뭘까? 아, 그거는 내가 이런 사람이 되고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럼 그걸 위해서는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거. 한 달?
6개월, 1년, 2년, 3년, 5년 동안 내가 그걸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서 나는 뭘 할 건가? 그 고민도 해봤는데 네. 그게 명확히 좀 잘 안 그려지더라고요. 그리고 명확히 안 그려진 건 왜 안 그려졌을까요?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거는 본인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것조차도 불명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되고 싶거나 하고 싶거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네. 막연히 그냥 또 이거는 아닌가벼. 그러니까 막연히 이거를 해봐야지 이런 상황에 처했다는 거죠.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딴 걸 하면서 또 아 이것도 아니고 그럼요. 또 똑같은 상황이 또 그럼요. 그럼요. 그걸 계속 반복했었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부닥치는 상황에서 그냥 그때그때 내가 이건 아니야 라는 건 하지만 그럼 뭔데 그럼 막 그건 모르겠어. 네. 그게 너무 그런 질문도 너무 많이 받았어요. 무슨 질문이요? 내가 이걸 당장 그만두겠다라는 확신은 나에게 있는데 내가 이걸 아니라는 걸 너무 분명히 아는데 그때마다 이제 주위에서는 그럼 너 뭐 할 건데? 그렇죠. 제가 18살에 이제 한국을 왔을 때 제일 듣긴 싫은 소리 중 하나가 그럼 너 뭐 할 건데? 그러게요. 그거 할 그럼 너 뭐 할 거 없으니까 그럼 이거 해. 그러니까 하던 걸 계속해. 이제 알겠어요. 이렇게 되니까 그게 바로 난 아이디얼리스트의 성향을 발휘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어 라고 해가지고 나름대로 저질렀어요. 네. 그런데 정작 너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너의 생각, 너의 꿈 또는 그게 뭐든지 간에 지금 하고 있니? 아니요 모르겠어요. 단지 제가 뭔가 이런 저질렀다는 건 아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죠? 네가 네. 저질렀으니까 네가 그걸 해야지. 근데 모르겠어요. 네. 그러면 본인이 갑자기 또 제가 해야 할 일을 알려주세요 주인님. 갑자기 리얼리스트 또는 노예의 마음으로 또 바뀌는 거예요. 분명히 노예 해방 전쟁 해가지고 난 드디어 해방이다 그랬는데 그래 이제 해방이니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겠네 라는 상황이 됐지만은 아니요 그런 질문조차 하지 말아요. 너무 싫어요. 너무 두려워요. 네. 아니 자유를 원했으면 그 다음에 자유를 얻은 다음에 뭘 해야지. 저 나름 한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다 보면 또 이것도 아닌가 봐 이러면서 또 그만두게 되고 그러면서 내가 그만둘 때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를 음흠. 생각을 해봤더니 음흠. 뭔가 엄청 한계를 스스로 일찍 정하는 것 같았어요. 그렇죠. 그렇죠. 자기 한계를 일찍 정하고 나는 이것밖에 안 돼. 뭐 이 정도 한번 했으니까 다른 걸 하는 게 맞을 거야. 네. 이거 해보니까 뭐 이건 뭐 더 해봤자 뭐 이렇게 되겠네 라던가 그렇죠. 뭐 혼자 그냥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뭐 이래서 안 되고 저거는 저래서 안 되고 그렇죠. 그런 식으로 뭔가 꽂혀서 확 했다가 그만둘 때는 또 그렇게 그만두고 그렇죠. 근데 그걸 알면서도 그 다음번에 또 똑같은 일 또 하고 그걸 알면서도 또 하면서 또 포기하고 또 다시 하고 그걸 반복하니까 또 그걸 반복하는 저를 또 보면서 너는 그걸 알면서도 왜 그러니? 야, 나중에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몰라서 반복을 했는데 그렇죠. 알면서도 이걸 반복을 하니까 나중에는 이제 막 자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더 이상 어떻게 할 거냐? 너는 이걸 알면서도 또 그만두고 근데 또 안 그만둘 수는 없고 그렇다고 안 시작할 수도 없고 뭐를 시작하고 뭐를 그만두고 또 뭐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는 본인이 그때 엄청 그냥 꽂히는 걸 하는 것 같아요. 본인은 그때 꽂힌다라고 하지만은 그 꽂히는 것도 거의 랜덤하게 일어나는 꽂히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때그때 그때 상황에 그냥 그때그때 그때 처해서 그때그때 그때 달라요 이렇게 돼버려요. 네. 그건 아주 전형적인 리얼리스트적인 행동 패턴이거든요. 네. 근데 본인은 그거를 마치 아이디얼리스트의 성향이 드러난 것처럼 본인은 믿고 싶고 또 그렇게 스스로 합리화를 하는 거죠. 이럴 때 진정한 아이디얼리스트의 성향이 발휘가 되려면 진짜 어떤 이 상황이 되든지 간에 내가 꿈꾸고 있는 거,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해야 돼요. 그 정확하게 인식하는 게 뭡니까? 본인, 예를 들면 참 어쨌든 나는 자유를 얻겠어, 자유를 가지겠어 라고 나름대로 생각했던 고등학교 때 본인 혼자 학교 옮겨갈 것도 알아보고 또 험한 동네이긴 하지만 옮겨갈 집까지 다 봐놨어요. 다 찾았어요. 네. 그때는 왜 그걸 했어요? 그 하숙집 아줌마 그 학원 선생의 구속과 압제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본인이 한 거예요? 아니면 내가 편하게 공부를 학교에서 더 좋은 학점을 얻고 더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한 거예요? 아니면 용돈을 내 마음대로 쓰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런 것보다는 그 학교 생활이 너무 일단 괴로웠어요. 그 옮겨졌던 학교가. 그게 이제 본인이 항상 주어지는 환경에서 그냥 또 적응해서 또 수용해서 그냥 지내지 않는 아이디얼리 성향이 나타나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본인의 발전을 위해서 본인의 능력을 더 잘 발휘하거나 본인이 더 잘 살아가는 형태로의 전환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퀘스천을 던지게 되는 거죠. 네. 진짜 그 능력을 발휘하고 그런 행동을 한 거는 잘했어요. 학생들을 볼모로 본인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거. 그거는 네. 대부분의 조직에서 사장이라는 인간이 직원을 활용해가지고 하는 짓하고 별로 다르지 않다는 거. 근데 그 일을 잘했다라고 말씀해주신 분이 지금 박사님 뿐이세요. 그래서 제가 약간 아니 벙벙한데. 아니 왜? 그때 옮길 때에도 엄청 욕먹어가면서 옮겼고 그리고 같이 학교를 막 다니기 싫어 이렇게 했던 애들도 막상 그럼 같이 옮기자 라고 했을 때 어떻게 그걸 옮겨 우리가? 그건 마치 내가 국적을 바꾸는 것만큼 엄청난 일인데 네 그래서 우리끼리도 많이 싸우고 저를 막 다시 설득하기 그렇죠 여기 있자. 너 그러지 마라 네. 그런 일 치면 안 돼 여기 네, 네. 네 이제 노예들의 합창이 불러지는 거죠 뭐 여기야 뭐 그 학원 선생이 욕을 하겠죠 거의 경악에 금치 못하겠죠 그리고 부모님 입장에서도 얘가 지금 미쳤나 지가 그 외국에서 얘가 어쩌자고 저 짓을 했을까 그 걱정이 돼 있었을 거예요 그랬었고 저는 개인적으로 만족했지만 옮겨서 아 그럼요 저는 아주 잘 살았지만 이제 알겠어요 가장 본인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해야 되나요? 아, 당연하죠. 그 말은 다시 본인이 그 사장의 세컨드로 취급을 받지 않았으면 들어간 지 얼마 안 됐을 때 사장이 그런 황당한 짓을 했을 때 본인이 바로 나와야 되고 또 심지어는 뭐 기껏해봤자 5, 6년 전이니까 그거를 나온다고 생각하고 바로 경찰에 고소를 하든지 했어야 돼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든지 본인이 최소한 내가 1년 동안 이 회사에서 받아야 되는 월급 다 청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어떤 생각을 했어요? 내가 참고 1년이라도 있어가지고 366일 근무해가지고 퇴직금을 받아야지. 그것도 알려주신 거예요. 그 대리분이? 그러니까 그냥 주변에서 그냥 그 제가 그 도움을 구할 데가 없잖아요. 그리고 일단 그럴 때는요. 그 놀고 먹는 할 일 없는 많은 변호사들이 있어요. 거기 변호사한테 가가지고 이 나중에 손해배상 반반씩 나누자 보면 그 변호사 좋다고 그 사건 맞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까지 생각하기는 사실 좀 힘들죠. 지금 그때는 나이가 20살 정도밖에 안 되고 사회 초년생 그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는 남자친구한테 그 이야기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얘기한 사람이 극소수였어요. 그래요. 그거 본인이 이야기 안 한 것 자체가 뭐 잘못하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에요. 그런데 그리고 그런 거는 진짜 뭐 밟았다는 느낌으로 이 그만둬야 되고 또 때때로는 그래도 내가 여기서 직장이라고 있는데 월급 때문에 내가 참고 끝까지 내가 그래도 일을 한번 배워보자 그런 생각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참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본인이 그 참고했는데 결과적으로 본인은 퇴직금도 받고 1년 동안 돈을 번 게 됐지만은 남는 게 없죠. 남는 게 없을 뿐만 아니라 분명한 본인은 자기 나름대로 남들한테 누군가의 세컨더 그쵸 이미지를 만들었죠. 네, 만들었죠. 놀랍죠. 본인은 벌쩍벌쩍 뛰고 뛰지만은 자 여기서 이제 뭘 이야기하냐면 본인이 순간순간의 선택에 있어서 어떤 부분은 본인이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선택을 하고 또 경험을 하고 또 어떤 거는 참 본인이 잘했어요. 진짜 그 가장 잘한 거는 그 학원 선생한테 탈출해가지고 본인이 집을 찾고 학교를 옮기고 간 거예요. 네. 근데 그때부터 본인이 더 생각을 했어야 되는 게 하나 있었어요.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서 내가 이걸 하고 있는가? 내가 진짜 이걸 통해서 어떤 사람이 되고자 하는가? 그 생각을 본인은 하기에는 어려워요. 그렇지만은 그래도 본인이 잘 되고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성공하는 사람이 되고 남들한테 내가 뭔가 이룬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본인이 한 소리가 주위에서 다들 대학을 간다고 그러니까요. 그럴 줄 알았죠 뭐. 여기서부터 본인이 나름대로 아이디얼리스트로 가는데 갑자기 리얼리스트 모드로 픽사리가 되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확인하게 되는 거죠. 인생, 우리 인생에서 작은 전투의 승리에 도취돼서 진짜 큰 전쟁의 목표가 뭔가, 그 전쟁을 왜 치르는가 모를 때 전투에는 이기고 전쟁에는 진다 뭐 이런 표현들을 사람들은 써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가, 왜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질문을 던지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거든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는 돼요? 네. 왜 그때 본인한테, 본인은 상당히 훌륭하게 전투를 치렀고 나름대로 뭔가 승리했는데, 그리고 아까 그랬잖아요 본인이, 아니 500불 렌트비를 주고, 사실은 혼자서 500불 거기에서 살았다는 건 그게 그 돈이면 다른 데도 괜찮은 데로 충분히 옮겨갈 수 있었는데, 대충 계산을 해봤을 때 가디언 피가 없이 500불이면 쓰는 상당히 괜찮은 아파트를 구할 수 있는 그 상황이거든요. 있었겠죠. 저희가 여러 쳐서. 명이었으니까. 그렇죠. 근데 어쨌든 그건 상관이 없이, 왜 그러냐 하면 본인이 나름대로 탈출을 하고 그 다음 넥스트 스텝을 해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네. 본인이 무엇을 원했는가에 대해서 뚜렷이 했으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훨씬 더 본인이 어떻게 보면 better solution, better option에 대한 네. 탐색이 계속될 수 있었다라는, 그것 때문에 내가 사실 네.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때 그냥 너무 그냥 우울했어요. 네. 그러니까 사는 게 싫었고, 그렇죠. 공부에 대한 의미도 사실 그 전까지 엄청 공부 열심히 했었는데 그런 1년의 일들을 다 거치면서 공부를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나에게. 그렇죠. 그렇죠. 네. 이런 거를 하면서 내가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고 내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사는 게 이게 뭔가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죠. 그거를 뭔가 긍정적으로 해서 어떤 긍정적으로 나에게 어떤 피드백이 왔으면 좋았겠지만, 맞아요. 그때 뭐 계속 이상한 사람이라고 뭐 이야기만 듣고, 너는 왜 자꾸 그렇게 말을 안 듣고, 네가 뭐 공부 잘한다고 네가 그렇게 행동하면 뭐 다 오케이가 되는 줄 아느냐, 싸가지가 없다 부터 시작해서 일단 뭔가 살아남아야겠다는 생각이 좀 더 컸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정확하게 살아남아야 된다는 생각이 있을 때 본인은 뭔가 네. 액션을 취하고 거기에 대해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 네. 상황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이디얼리스트가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문제를 인식하고 그걸 변화시키려고 하는 중요한 모멘텀이죠. 그래서 매 순간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는 항상 살아남아야 한다는 그 절실함, 그의 강박증과 같은 또는 벼랑 끝에 매달렸다는 그 느낌을 가져야지만 자기가 넥스트 스테이지로 갈 수 있는 힘을 얻기도 하고 또 행동을 하기도 하고 저지르기도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자기가 왜 그 행동을 하는가에 대한 인식이 없이 하게 되면 그 행동들은 그때그때 부닥치는 발작적인 행동으로 계속 반복되는 삽질이로 나타날 수도 있는 거죠.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영역에서 있든지 간에 확 꽂혔다가 또 하다 보면 아닌가 벼, 또 확 꽂혔다가 또 하다 보면 아닌가 벼, 이게 이제 또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 완전히 자기를 더 미워하고, 나는 왜 이런 거야? 나는 왜 대체 제대로 되는 게 없어? 이런 후회를 이제 하게 되죠. 네. 나 열심히 살았는데. 그럼. 내가 능력이 특별히 떨어진 것도 아니고, 근데 왜 나는 이 모양인가? 이 생각이 네, 드는 거죠. 네, 맞아요. 근데 막상, 그래, 니는 무슨 능력이 있는데? 그럼 더 말을 못하겠어. 못하게 되죠. 그렇게 또 더 짜증이 나죠. 짜증나죠. 나 스스로. 그렇죠. 내가 미워지고. 뭘 위해서 이렇게 너는 이런 소리 들으려고 뭘 위해서 이렇게 살았니? 그렇죠. 그래서 계속 혼자 생각하고, 그래서 학교 다닐 때도 대학교에서도 계속 상담 받았었거든요. 네. 이렇게 답이 계속 안 나오는 거예요. 상담하는 선생님이 이런 본인의 또래 같은 패턴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확인 안 시켜줬어요? 했는데 그거를 네, 열심히 잘했는데 너는 너무 전투적으로 살았으니 이제는 좀 calm down, 네, take it easy, 네, 뭐 이런 식이 됐어요? 시간을 좀 가지고 앞으로 이제 그런 상황이 오면 너가 이런 거를 아니까 제가 확 꽂히면서 에너지를 확 쓰고 완전 탈진처럼 돼버리니까 에너지 분배를 좀 어떻게 잘 해라 라는 참 훌륭한 리얼리스틱한 제안을 하셨네요. 본인이 왜 탈진하는 상황까지 가는지 알아요? 뭐 잘 모르겠어요. 본인이 꽂혀가지고 일을 했는데 본인이 원했던 성과가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탈진하는 거죠. 본인이 고쳐가지고 일을 했는데 본인이 원하는 성과가 나오고 더 나아진다고 생각하면 아무리 본인이 에너지를 써도 탈진 안 해요. 근데 여태까지는 계속 탈진했었던 것 같아요. 네, 여태까지 한 번도 본인이 지금 있는 상황에서 더 나아지고 더 발전한다는 그런 느낌을, 성취감을 그렇게 가진 적이 없거든요. 아, 아니다. 본인이 이 대학 다닐 때 연수 보내준다고 해가지고 뭐 할 때, 그 준비하고 시험 치고 그렇게 할 때, 그거 하고 나서 탈진했어요? 연수 갔다 오고 나서는 탈진할 수도 있겠지만. 아니요, 딱히 안 그랬어요. 근데 제가 게을러서. 게을러서 진짜... 내가 그랬다고 생각을 했죠. 네. 그래서 너는 게으르니까. 근데 너는 대신 집중력이 좋다. 이런. 앉아갈 땐 내가 잘했는데, 진득히 올해는 못해서 그렇다. 그 이렇게 생각했죠. 너무 많이 들었어요. 제발 한 우물 파라고. 그렇죠. 저도 한 우물 파고 싶어. 나도 파고 싶어. 근데 그 우물이 어디 있는지 어디서 파야 될지 알려주세요. 그럼 더 열심히 하래요. 그러니까 뭘 더 열심히, 지금 여기서 더 어떻게 열심히를 하라는 거냐. 진짜 네, 이상한 거. 이제 알겠죠? 네. 본인이 이상한 진짜 트랩에 빠져있는 상황을. 네. 그걸 보통 뭐라고 부르냐 하면 아이디얼리스트 보고 너 리얼리스트 모드로 살아. 그런데 리얼리스트 모드로 사니까 넌 그렇게 해서 문제야. 좀 더 너 나름대로 뭔가를 찾아. 그럼 또 아이디얼리스트로 모드로 가고, 아이디얼리스트에 다시 리얼리스트로 모고, 아이디얼리스트, 리얼리스트, 아이디얼리스트 끊임없이 이제 쳇바퀴 돌면서 지내는 상황이 되는 거죠. 네. 본인이 끊임없이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인간들은 다 리얼리스트 모드로 본인한테 생각해주는 방식을 한 거고요. 근데 저는 제 나름대로 제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뭐 가족이나 친구 이런 걸 떠나서 상담도 다니고 교수님들도 만나고 할 수 있는 노력은 다 했는데 다 리얼리스트였나요? 아니요. 본인이 아이디얼리스트 성향이라는 거를 그분들이 알지 못한 채로 우리 모두가 통념적으로 또는 관습적으로 일반적으로 이런 것이 맞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거를 아마 조언을 해주게 된 거죠. 그럴 때 리얼리스트의 사람한테는 당연하고 그것이 나름대로 자기 개발서에서 나오는 그런 이야기고 훌륭하고 멋진 이야기예요. 네. 근데 본인한테는 그렇게 하라는 게 그거는 진짜 본인의 능력이나 재능이 잘 발휘되는 방식이라기보다는 본인이 잘하는 걸 죽이고 본인이 잘 못하는 걸 열심히 개발하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하도 그거를 반복을 해버리니까 자소서나 뭐 이런 걸 쓸 때 써야 되잖아요. 뭐 나의 장점, 뭐 내 능력. 근데 이제 막 모르겠는 거예요. 뭐가 이제 더 이상 내가 장점이라고 생각했던 건 장점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뭐, 나는 단점이 너무 많아. 그 면접이나 뭐 자소서나 그 어떤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제가 자꾸 그걸 못 맞춘다는 느낌? 못 맞추죠. 지금은 이제. 그러다가 이제 그런 어떤 고민? 뭐 이런 시간이 그냥 한 차례 지나고 나니까 그냥 쓰지 뭐 이러면서 그냥 써요. 아, 그냥 남들이 쓰는 대로. 네. 뭐 그렇죠. 어느 정도의 공식이 음흠. 다 있으니까. 그렇죠. 그 스킬? 응. 그 스킬만 배워서 그냥 하지 뭐. 자, 이제 본인이 그것까지 이제 이해를 했으면 지금부터 이제 본인이 적어도 최소한 5년에서 10년 동안의 코스프레 과정으로 이제 들어갔다라는 거를 본인 스스로 인정을 해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코스프레 과정이요? 네. 하는 척 하는 건가요? 하는 척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아닌 나로서 남들에게 보여지는 과정이라고 표현을 해요. 왜 그 코스프레 과정을 가져야 될까요? 그렇게 해야 안 다치니까? 아니요. 내가 원하는 내가 되기 위해서요. 되기 위해 코스프레를 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왜 그래야 되죠? 내가 원하는 내가 되기 위해서 남들이 다 기대하는 모습으로 코스프레를 최소한 5년에서 10년을 해야 될까요? 그래야 인정을 해주고 기회가 오니까 그런 건가요? 뭐 일부. 그 다음에요? 잘 모르겠어요. 일단 내가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살아남기 위한 힘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 힘이 있어야지 어느 정도 내가 진짜 나를 찾아갈 수 있는 또는 나를 만들 수 있잖아요. 시간과 에너지가 필요해요. 네. 갑자기 내가 원하는 내가 하려면 사전에 나름대로 준비가 필요한 거와 마찬가지잖아요. 본인이 그 학원 선생한테 나 나갈래요 하면 학원 선생님 그래 나가라 이렇게 하겠어요? 아니겠죠. 아니겠죠. 네. 그럼 학원 선생하고 나 나갈래요 나갈래요 싸우면 시간이 어떻게 될까요? 지체되죠.
지체되고 아마 본인이 그래 너 나가 할 때는 아마 고등학교 끝났을 거예요. 그럼 그 본인이 1년 2년 동안 싸운 게 뭐가 돼요? 시간 낭비가 되죠. 됐죠. 그럴 때 본인 아주 기발한 생각을 했어요. 그 학원 선생이 한국으로 가는 한 달도 채 안 되는 그 기간에 놀랍게 질렀어요. 훌륭한 거예요. 바로 그게. 아, 그때는 근데 그냥 살고 싶었어요. 아 그래요. 바로 그래서 그 행동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게 하지 못해가지고 여권 뺏기고 그 통장 뺏기고 그래가지고 몇 년 동안 노예 생활에서 지난 애들 많죠. 뉴스 많이 봤죠? 네. 뉴스도 많아요. 어... 그래서 한국 사람한테도 당하는 사람도 많고 그런 게 있다는 건 모르죠? 네. 네. 또 그래요. 그래서는 여권을 안 주게 되면 그건 거의 인신매매로 경찰에 그게 되기 때문에 또 근데 어리다고 여러 가지 핑계를 해가지고 그래서 망가진 애들도 많아요. 근데 그게 힘들어요. 어른이 꼭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어른을 찾는 게 너무 힘들어요. 본인은 그걸 찾았다는 건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어떻게 찾았어요 그때? 그냥 그분은 가디언 역할을 하시지는 않고 그냥 집만 제공해 주시는 분이 그래서 저희끼리 나이 제일 많은 언니가 딱 때마침 이제 만 나이가 넘어가면서 그 언니가 가디언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된 거예요. 만 18세가 됐어요. 네. 혼자 했으면 또 쉽지 않았겠네요. 혼자여도 가려고 했었어요. 가려고 했었어요. 그 오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 조건이 맞아서 된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본인이 나름대로 저질 때도 완전히 본인이 혼자서 모든 걸 마스터 플랜을 짜가지고 하지를 않았고 그 조건이 어느 정도 성숙이 됐던 상황이어야 본인이 가능했던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는 그런 조건을 본인이 마스터 플랜을 짜지 않고서는 그와 같은 성공 케이스를 본인이 만들 수가 없는 상황이 바로 본인이 20살 넘고 나서 일어났던 일들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짜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계속 묻는 거예요. 본인이 사실은 어떻게 짜야 되느냐? 잘 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뭘 짜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본인이 대학을 졸업해가 구직 중이잖아요. 그죠? 네. 본인은 어디에 살고 싶어요? X에 살고 싶어요. 어, 나쁘지 않아요. 자, 그러면 X에서 뭘 하실래요? 그게 고민이에요. 그렇다면 X에 산다는 거는 본인한테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는 거거든요. 지금도 내일 당장 비행기표 끊어가지고 가도 돼요. 뭐 최소한 3개월은 머물 수 있을 거예요. 네. EU에 무비자로 몇 개월 머물지 모르겠는데 뭐 그거는 본인이 찾으면 금방 할 수 있어요. 아니면 당장 5월 신청해가지고 네, 갈 수. 네, 갈 수도 있어요. 거기서 1년까지는 합법적으로 머물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본인이 1년 안에 거기서 본인이 일자리를 구할 수도 있어요. 네. 왜 안 해요? 그걸 준비 중이었어요. 그러니까 워홀을 바로 가는 거는 뭐가 계속 아르바이트 정도까지밖에 안 뭘 되니까. 뭘 준비해요? 지금 본인이 뭘 하려고 하는데 뭘 준비해요? 해외 취업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영어 면접? 뭐 영어 이력서 쓰고 그다음 그냥 서칭 하는 거 정도죠? 그건 준비가 아니고 그냥 간을 보고 있다고 표현을 하는 게 맞죠. 네. 그냥 공부하고 있고 가고 싶으니까 그거는 데이드리밍 하고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럼 준비하는 게 없나 봐요. 이제 아시겠어요? 본인 준비하는 게 없으면서 본인이 준비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가야지 그래서 내가 취업할 준비를 해야지 어떻게 취업을 할지 공부하고 준비하고 그런데 왜 정말 준비하고 준비를 해야 되지? 어? 그러니까 취업을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어디서? 했어. 이게 본인이 말하는 준비예요. 네. 그건 준비가 아니라는 걸 느낌이 오세요? 네. 근데 하면서 계속 느꼈거든요. 뭐를 느꼈어요? 그러니까 간을 보는 게 맞는 거죠. 아 그럼 사무직으로 가면 뭐 이런 일을 할 수 있고 저런 일을 할 수 있고. 사무직으로 누가 오래요? 그러니까 그게 신입으로 가능하지가 않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둘러서라도 뭐 갈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하면서 나중에 점점 아니 근데 그 내가 이걸 왜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이제 알겠죠? 그 사연에서도 적었지만 아니 이럴 거면 내가 X에 있든 X에 있든 알겠어요. 세상 어디에 있든 그럼요. 차이가 없을 것 같은 거 그럼요. 정확하게 잘 파악했어요. 훌륭해요. 그래서 왔어요. 잘했어요. 이제 그걸 확인은 받았죠. 그죠? 진짜 X에 가고 싶었으면 당장 졸업하자마자 비행기표 끊어가지고 가요. 그렇죠. 그렇죠. 처음에 뭐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민박집에서
이따가 일주일 쯤 지나서 민박 주인 보고 저 여기서 알바하면서 한 달 더 묵는 살게 하다 그 가능할까요 안 될까요? 가능하죠. 가능해요. 그리고 한 달 두 달 지나고 그러면 조금 더 돈을 벌 수 있는 알바를 찾아. 그게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왜 없겠어요. 네. 그럼 본인이 불법 체류자가 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그럼 빨리 배우는 대학에 빨리 등록을 해야 돼. 네. 정 안 되면 그동안 모아둔 돈이든 엄마한테 SS 쳐가지고 뭐 사실 말 배우는 거 1년 배우는데 학비 그렇게 많이 한 500유로 정도면 충분히 돼요. 그리고 그 민박집에서 알바하면서 적어도 이제 1년을 보냈냐 2년을 보내느냐 나는 장기 농성 체제로 이제 들어가는 거. 그렇게 할 수 있죠. 근데 그걸 도대체 왜 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방법은 다 알고 있죠, 그죠? 네. 아까 물었잖아요. 뭘 왜 하려고 하느냐. 본인은 뭘 위해서 사느냐.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느냐. 라는 거에서 본인은 왜 가느냐라는 것까지도 묻고 싶어요. 뭔가 상징적인 국가였던 것 같고 내가 여기에 있으면 계속 회사 들어가려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뭐 리얼리스트라고 하면 제가 계속 그렇게 살 것 같은 거예요. 뭐 그럼 회사 안 들어가요? 그래 좀 다르다는 생각은 했었어요.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 거를 내가 보통 노예가 되려는 준비를 한다고 네. 노예가 되는 준비는 회사에서 노예가 되는 준비를 하던 노예가 준비를 했던 차이 없어요. 물론 그래서 요구하는 것과 노예가 되는데 요구하는 그 기준은 다르겠지만은 똑같은 공통점은 노예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노예가 되지 않고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것도 그래서 주인이 되려고 하는 거나 그래서 주인이 되려고 하는 거나 같아요. 네. 그럴 때 본인이 뭐 회사에 노예가 되려고 들어가는 사람도 있지만 회사에 주인이 되려고 들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본인은 한 번도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라는 걸 막연히 생각하고 때때로 해방전쟁까지도 치렀던 사람이 때때로는 자기 삶에 있어 주인이 자기라는 걸 잊어버리고 지낸다는 거. 본인이 어떨 때 자기 삶의 주인이 내 자신이다라는 걸 본인이 뚜렷하게 느꼈어요. 지난 26년 동안 살아오면서. 제가 스스로 무언가를 뭐 만들거나 뭘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학교 생활을 보면 그러니까 뭐 공모전 같은 거를 할 때 공모전이 목적이 아니라 그거를 하면서 뭔가를 만들잖아요. 그 뭐 기획서를 만들든 그렇게 하면서 뭔가 아이디어를 빌딩하고 그런 그런 것들이 좋았고 그때 좋았던 게 뭐예요? 그 일을 하는 게 좋았어요? 또는 그 일을 함으로써 본인이 성과를 얻은 게 좋았어요? 그 일을 하는 게 사실 재미있었어요. 재미있었던 거하고 본인이 원했던 거는 그 재미있었던 거를 원했어요. 본인이 그것을 함으로써 얻는 결과를 원했어요. 결과도 원했죠? 결과도 원했다는 거는 재미가 중요하고 결과가 뭐가 되든지 상관이 없었던 거예요. 아니면 재미는 당연히 중요하고 그 재미의 결과로 뭐 상을 받았다든지 인정을 받으면 그것도 중요하죠. 그것도 어느 게 더 중요해요? 하는 과정의 재미가 중요해요? 결과가 중요했어요? 여태까지는 하는 과정의 재미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것만 좀 쫓았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하는 과정에 재미만 있으면 뭐든지 상관이 없다는 거네요?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나고 보면 그렇게 하니까 결과가 계속 만들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것만 쫓아서. 이제 아시겠어요? 네. 그럼 본인은 이제 뭐에 초점을 좀 둘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좋은 결과? 재미와 결과? 아니에요. 재미와 결과로 자기 문제를 규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뭘로 규정해야 돼요? 자기가 그걸 왜 하는가에 대한 의미를 보통 내가 방송에서 가치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나는 무엇을 위해서 이 짓을 하고 있는가? 내가 내 삶에 있어서 지향하는 가치가 뭔가? 라는 거로 자기가 하고 있는 일, 자기에게 일어난 것, 자기가 처한 상황을 봐야 된다는 거죠. 본인이 이걸 갔든 본인은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보세요. 저는 뭔가를 배우고 뭔가 성장한다는 느낌이 계속 있어야 그렇죠.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런 것들이 재밌었던 게 자료도 막 찾고 뭐를 만들고 없는 거에서 뭔가를 이렇게 가시적인 걸 만들어내는 거니까
알아내야 되고 뭘 그 자문도 구해야 되고 그런 게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그게 학교 다닐 때 공부하면서 얻게 되는 즐거움이에요. 네, 근데 그게 다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 다음에는 그거는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얻는 즐거움이니까 그거는 학교에서 끝나고 나면 끝나는 일이에요. 네. 그럴 때 본인이 조금 더 현명했다면 더 많은 사람들한테 그래요. 그 공부라는 것이 자기가 어떤 뭐 직업이든 어떤 일이든 그거를 하는 과정에서 또 일어나는 거라면 더 좋지 않겠느냐. 그랬을 때 이제 우리는 어떤 특정한 전문 직업 또는 전문가라는 걸 쉽게 연상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게 뭐 의사가 됐던 변호사가 됐던 뭐 이런 식의 직업을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요게 처음부터 본인한테 뚜렷이 있었으면 그쪽으로 그냥 가면 돼요. 근데 본인은 그런 식으로 직업을 생각을 하는 경우는 거의 지금까지 대학을 다니는 동안에 없었어요. 네. 그럴 때 본인이 해줄 수 있는 또 다른 직업은 국제경영 이쪽이니까 비즈니스 영역에서 일을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막연하게 어떤 프로페션이 정해지는 거죠, 그죠? 네. 왜 그 짓을 해요, 사람들이? 왜 비즈니스를 해요? 그냥 말 그대로 돈을 벌기 위해서요. 네.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요. 네. 본인이 회사를 취직하던 본인의 비즈니스를 하던 본인이 그 일을 하는 유일한 거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가 1차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준인 거예요. 네. 본인이 지금까지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한 일이 있어요? 그냥 학교 다니면서 계속 돈을 벌어야 됐으니까. 그렇죠. 영어 과외를 했는데 네. 이렇게만 하다가는 이 돈밖에 안 벌릴 것 같아서. 훌륭해요. 그때도 절실했어요. 그래서 그렇죠. 시간 대비 가장 뭐가 효율이 있을까를 생각을 해서 그렇죠. 영어 수업하는 거에 가장 투자를 많이 했는데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조금 다른 교습법이라던가 그렇죠. 다른 교육 방법이라던가 그거는 본인이 시간 대비 페이를 받는데 상당한 도움이 됐어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네. 그렇게 하면 어떤 도움이 돼요? 그렇게 해서 제가 어디에 뭐 학원이나 이런 데 취직을 하지 않고 제 거를 만들어서 그렇게 홍보를 하면서 제가 가격을 책정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시간당 가격을 제가 책정을 하니까 그 말은 보통 뭐라고 그랬냐면 자신의 가치를 자기 시간당 가치를 자기가 만들어내는 그 일을 본인이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네, 더 비즈니스적으로 만들 수 있을 만한 일을 한 거는 제가 의도하진 않았지만 하려고 하다 보니 네, 영어 가르치는 그렇죠. 게 그게 1차적인 거예요. 네. 자, 그랬을 때 영어 가르치는 걸 해서 다른 일반 개인 과외를 하거나 영어 강사보다 본인의 시간당 단가를 다른 사람보다 두 배, 세 배 올렸어요? 네, 제가 뭐 네,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는 네. 어디까지 올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얼마나 생각하냐고. 그렇죠. 미래. 그거를 지금 본인이 지금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것도 좀 귀찮아. 가르치는 게 귀찮아서. 왜 가르치는 게 귀찮아진지 알아요? 모르겠어요. 그건 자기가 왜 내 단가를 여기 올려가지고 뭘 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내가 돈을 벌어서 얼마 그 돈을 어디에 쓰느냐라는 부분에서 본인이 답이 없거든요. 네, 맞아요. 한 달에 본인이 맥시멈 1,000만 원, 2,000만 원 볼 수 있을까요? 어떤 영어 선생님한테 상담할 때 자기 맥시멈 진짜 거의 점심도 안 먹고 풀리 하면 1,500만 원에서 1,800만 원까지 올려본 적이 있대요. 어떤 수학 선생은 2,500만 원까지 올려본 적도 있대요. 그럴 때 자기가 이걸 벌어가지고 내가 뭘 하려고 하지? 라는 생각이 딱 드는 순간 갑자기 그렇게 할 에너지가 안 생기더래요. 네. 본인도 아마 비슷한 그런 경험이 될 거예요. 그게 500만이 됐든 1,000만이 됐든 어느 정도 수준이 딱 넘어가면요. 내가 이걸 왜 하지? 라는 생각이 네. 저절로 들게 돼요. 네. 회사 다닐 때 그 생각 진짜 많이 했어요. 자꾸 그렇게 돼요. 그래서 그러고 난 뒤에 학교를 들어갔기 때문에 그냥 내가 왜 이 돈을 내 돈 벌려서 뭐 하게 이 생각을 많이 해서 저런 것들을 막 준비를 안 한 것도 있어요. 대기업 들어가고 뭐 이런 거 다 좋은데 사실 그거는 왜 그러냐면요. 본인이 돈을 버는 데 있어서 그냥 생계를 유지하는 연명하기 위한 수준의 돈을 번다고 생각을 했지 돈을 버는 것이 내가 니들보다
훌륭하고 대단한 사람이다든지 이런 거를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무시당하지 않는 또 다른 가장 기본적인 스펙이다라는 생각까지는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본인이 영어를 가르치면서 너 뭐예요? 저 영어 가르치는데요. 그럼 아이고 그래 뭐 찌질한 대학 나와가지고 영어나 가르쳤으니 참 안 됐다. 그럴 때 본인이 한마디 떠붙죠. 제가요 이 바닥에서요 최고로 돈을 많이 버는 영어 선생님일 거예요. 이렇게 하면 갑자기 사람들이 아니 얼마를 버는데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뭐 한 달에 한 2천 정도 벌죠. 그럼 갑자기 선생님 저희 집 애도 한번 가르쳐 주실래요? 그렇죠.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건 충분히 인정하죠? 네. 어떤 인간도 아니 저 인간이 2천이나 벌면 얼마나 정신없겠냐 라고 생각하지 않고 저 선생님이 와 다른 선생들 5배 10배를 받는 사람이구나 우리 애를 제가 저분한테 맡기기만 하면 우리 애도 영어를 얼마나 잘할까 그런 희한한 기대를 불러일으키는 네. 놀라운 기적이 벌어지는 거 알죠? 네. 그럴 때 본인은 자기를 어떻게 규정해야 될까요? 나는 이런 시시한 영어나 가르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내가 최고로 영어를 잘 가르치고 내가 이걸 통해 가지고 지금 사교육 시장에서 있는 아이들이 영어로 진짜 숨쉬고 영어로 이 살아가는 느낌이 들게 하면서 영어를 진짜 즐길 수 있고 재밌어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내가 이야기를 해야 될까? 내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가에 대한 자기 정체성에 대한 규정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체성은 자기를 쪽팔리게 하지 않아요. 그렇겠죠? 본인이 그 이야기를 한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쟤는 돈만 밝히는 이상한 애야 라는 소리를 듣겠어요. 와 대단하다. 서울대 영문과를 온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해서 최고로 영어를 잘하겠지만 사람이 될까? 그런 생각을 안 한 건 아니었어요. 아, 당연히 해봤겠죠. 근데 결코 본인은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거나 할 수 없거나 그 생각까지도 해봤겠죠. 네. 네. 문제는 본인이 그 생각을 할 수 있다 없다의 이슈가 아니라 그 생각을 왜 하느냐의 문제예요. 그렇게 하려면 힘들겠지? 뭐 이러면서. 그렇죠. 그리고 왜 그걸 해야 되지? 네. 그러니까 그거를 하기 위한 어떤 노력들이 있는데 그걸 왜 그렇게 노력해서 그런 사람이 돼야 되지? 근데 그 이유를 돈 많이 버는 거 말고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까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 자신이 남들한테 찌질한 인간으로 취급받지 않고 노바디로 취급받지 않고 나의 존재감이 다른 사람들한테 충분히 인정받고 내가 스스로 내 스스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와 저 사람 대단하다 어떻게 저 사람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했을까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아니면 그런 사람이 되기 싫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어요 되고 싶다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그런데 그냥 그거를 저는 뭐 그냥 돈 벌어서 막 막연히 자본주의에 대한 뭐가 있었나 봐요. 그렇죠. 그냥 돈 많이 벌고 막 성공, 뭐 출세 이런 단어를 하면 뭔가 내가 속물이 되는 것 같고 네. 내가 그렇게 돈 밝히고 그러면 내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한편으로는 그런 쓰레기 같은 인간들 속물한테 내가 짓밟히고 내가 바보 병신 취급받고 심지어는 같은 사람이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그렇죠. 싫어하는 사람들이 그런 거를 돈을 밝히고 뭐 이런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랑 똑같은 그래서 내가 그 사장한테 그런 직업을 받고 내 시간과 에너지로 내 노동을 내 신성한 노동 시간과 에너지를 주는데 나를 세컨드 직업을 하는 그런 사장 밑에서 일을 하는 나를 야 신기하지 않아요? 놀라운 자기 합리화와 자기 모순을 스스로 잘 유지하고 또 그거를 벗어나려고 참 노력했다는 생각 안 들어요. 나중에 이런 이야기를 일기에 막 적었던 적도 있어요. 네. 그래 그렇게 해서 나는 이렇게 돈 많이 벌고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했다가 또 좀만 지나면 또 다시 아니야 이것은 어떤 삶의 어떤 그런 가치로운 일이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다가 어떡하죠 그러면? 제가 이상한 건가요? 아니요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아까 그랬잖아요. 끊임없이 아이디얼리스트에서 리얼리스트로 리얼리스트에서 아이디얼리스트로 이렇게 열심히 사이클을 돌리고 있는 거죠. 본인이 확 꽂혔다가 하다가 그만두고 확 꽂혔다가 또 하다가 그만두고 이렇게 되는 거하고 똑같은 게 반복되는 형태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지나가는 건 시간이요 남는 거는 피폐해진 내 마음과 나의 삶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제 이건 정확히 이해됐죠? 네 이랬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이 당연히 또 나오게 되죠? 네 그럴 때
당신이 그 중에서 무엇을 당신은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그 중이라고 하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본인이 거예요? 예를 든다면 아까 본인이 학교에서 최고로 돈을 많이 버는 선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찌질한 선생으로 열심히 훌륭하게 고고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첫 번째가 더 낫겠죠? 낫겠죠 당연히. 근데 학생들 가르칠 때 이렇게 막 좋은 느낌이 없는데 없어요. 네, 그래서 내가 지금 영어 선생님이 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럴 때 본인이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한번 생각해봐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상담도 시간이 금방 지나갔죠, 그죠? 네. 지금까지 본인이 고민했을 때 사실은 이미 기본적으로 본인이 사유하는 방식을 이야기했어요. 본인이 지금 뭐를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가 아직은 명확하지 않아요. 막연해요. 네. 그리고 그걸 분명하게 만드는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일정한 시간과 일정한 경험과 자기가 생존하는 게 필요해요. 네. 그러려면 그게 나는 코스프레하는 시간을 최소한 5년에서 10년은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 코스프레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 딱 치는 대로 자기가 잘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일을 해라라는 게 처음에 코스프레 원칙이에요. 그리고 코스프레를 하면서 자기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를 자기한테 끊임없이 질문하면서 그 코스프레를 누구보다 잘할 수 있다라는 걸 자기 스스로 확인해야 돼. 그래서 최고의 연봉을 받는 또는 최고의 뭔가를 하는 그게 무슨 짓이든지 간에 할 수 있는 거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것부터 1년이고 2년이고 한번 해봐라는 거예요. 그 1년, 2년 동안의 기간 동안에 이거를 통해서 넥스트 스테이지로 넘어가는 거에 대한 그림을 그려야 된다. 마스터 플랜을 만들어야 된다. 본인이 지금까지 반복해서 실수했던 거는 본인이 질렀던 거는 좋은데 넥스트 스텝에서 지금 질른 것이 어떤 거로 넘어가는지에 대한 그림을 그리지 못했기 때문에 본인이 계속 반복되는 실수를 한 것 같은 경험을 가지고 바뀌어왔다는 거예요. 그게 처음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는 거. 대학을 간다고 하다가 그냥 한국에 와가지고 지냈을 때 우연히 본인이 좋아하는 거 또 질렀어요. 그러다가 또 우연히 회사에 들어갔어요. 그게 이제 또 다른 한 사이클이. 회사에 왜 들어갔냐? 뭐 나를 인정해 주는 것 같고 돈을 좀 벌 수 있으니까. 그래서 볼 걸 못 볼 걸 당했어. 그 다음에 또 거기서 탈출하느라고 다시 또 대학을 갔어. 대학에서도 또 나름대로 했어. 그래서 거기서 또 볼 걸 못 볼 걸 또 보고 얻은 것도 있고 날린 것도 있어. 그런데 그 회사를 나올 때, 대학을 갈 때, 다니는 동안 졸업하고 그때 본인한테 없었던 거는 넥스트 스텝에 대한 마스터 플랜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안 그려지던데요? 혼자서 그리기 힘들어요. 진짜 부정적으로만 생각을 그럼요. 하게 됐어요. 뭐 그럼요. 스타 강사까지 할 수 있겠어. 그럼 그 다음에 뭐 할 건데? 라고 했을 때 스타 강사까지 해놓고 생각해도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더라고. 바로 이제 일단 수사 강사가 될 수가 없으니까 스스로 힘들다고 생각하면 도망가야죠. 그리고 그만큼 강렬하지 않았거든요. 네. 아이디얼리스트는 바로 그래서 자기가 하는 데 있어 이 절실함이 돼. 그걸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는 거를 진짜 절실하면 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상담 끝나고요. 네. 세 번째 상담 때 이제 그 시간까지 본인이 진짜 자기는 어떤 사람으로 살고 싶은가 그리고 그 산다는 게 현실에서 어떤 일로서 그게 이루어지는가 라는 거에 대한 생각도 해보고요. 그러려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먼저 본인이 그걸 할 수 있는 소위 말해서 투자를 하려면 종자점을 모아야 된다는 것처럼 본인이 넥스트 스테이지로 점프를 하려면 점프대가 있어야 돼요. 네. 그걸 하기 위해서는 닥치는 대로 무조건 자기가 가장 나름대로 자기의 시간과 에너지를 써서 돈을 벌 수 있는 일을 먼저 시작해야 돼요. 그냥 뭐가 됐든 뭐가 됐든 가장 본인이 쉽게 잘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을 해야 돼. 영어밖에 없는데. 그러면 그거를 1년을 할 거냐, 2년을 할 거냐, 3년을 할 거냐 그걸 했을 때 내가 종잣돈을 얼마를 벌 거냐부터 나름대로 목표를 세워요. 네. 그런 다음에 그걸로 가지고 1년을 잡았든 2년을 잡았든 3년을 잡았든 그걸 시작한과 동시에 넥스트 스테이지에 대한 마스터 플랜을 만드는 작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또 상담을 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하죠. 그럼 저는 다음 상담까지 어떻게 살고 싶은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네.
를 열심히 고민해오면 고민해가지고 그걸로 가지고 본인이 영어 선생을 당분간 하면서 돈을 버는 거는 종잣돈을 마련하고 본인이 생계를 유지하는 거고, 이건 마치 그 회사에 있을 때 그 대리가 너 대학을 갈 때 지금 당장 그만두고 대학을 가는 게 아니라 회사를 다니면서 네. 대학을 가는 걸 준비하라는 거와 똑같은 전략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랬을 때 그것을 찾아나가는 게 사실은 그때 대학을 왜 가는가라는 것도 같이 찾아나가고 했으면 대학을 졸업할 때 내가 어떤 하다못해 뭐 시험 공부를 해서 어떤 본인이 뭐 회계사가 됐던 관세사가 됐던 이런 것도 해볼 수 있었을 거고, 그때는 예술 경영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본인이 실제로 시리어스하게 또는 본인이 직업이라는 거하고 관계없이 허황된 생각이든 아니면 그 당시에 유행하는 생각에 그냥 본인이 또 음악을 막연히 하면서 즐겼으니까 네. 그거하고 연결돼서 된 생각이라는 거를 본인이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예술 경량 이렇게 한 거죠. 네, 예술 경량할 거리가 참 많죠, 그죠? 이제 굶어지니까. 굶어지니까 내가 깃발 꽂으면 되겠죠, 그죠? 그럴 때 불모지에 깃발 꽂으려면요, 네가 뭔데라는 소리에 대해서 나 여기 박사야. 내가 이런 경험이 이만큼 있어. 뭐 예를 들면 금난세나 정명훈이가 내가 예술 경영을 하겠다 하면 먹어줄까요? 안 먹어줄까요? 먹어주겠죠. 알겠죠? 네. 그런데 씨가 예술 경영한다면 무슨 예술?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제 알겠어요? 네. 왜 그게 5년 동안 견뎌야 되고. 네. 그래서 외국을 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본인이 준비하는 건 준비하는 게 아니고 간을 본다고 하는 건 분명히 이해가 됐죠? 네. 진짜 준비한다는 게 그게 뭐냐에 따라서 당장 6개월 안에 실행해야 되는 것도 있고 1년 후에 되는 것도 있고 한 2년 내지 3년을 잡아야 되는데, 본인은 비즈니스 관련된 걸 나왔기 때문에 비즈니스를 하는 게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비즈니스를 어떤 방식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좀 더 본인이 생각을 해봐야 되고, 일반적인 생각하는 프로페셔널한 전문적인 활동은 본인이 얼마나 적합할지 대신 개순이에요. 일반적인 전문성이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건 보통 대학원 과정까지 거치고 또 그걸 위해서 그 사람이 일정한 경력을 쌓고 그래서 전문가라고 인정받는 걸 이야기하거든요. 본인이 이미 포트폴리오에서는 그 부분은 조금 맛이 많이 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건 알죠, 그죠? 본인이 갑자기 미친 척하고 의대를 가겠다고 이야기하지 않는 한. 못해요. 그렇죠. 그렇다고 로스쿨 가서 변호사가 되겠다는 생각도 없을 거고요. 공부 더 하기가 싫어요. 그렇죠. 네. 정확해요. 그렇다면 본인은 일단은 비즈니스를 하는 거고 그 비즈니스의 1차적인 자기 능력을 인정을 받는 건 돈을 버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본인이 자기 삶을 어떻게 만들어 가는가를 생각을 해요. 분명해지죠? 네. 그러면 상담한 거 여러 번 들으면서 다음 상담하러 올 거 네. 시간을 찾으세요. 네. 안녕하세요. 황심소를 애청해주시고 찾아주시는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2018년 황심소와 함께 잘 지내고 계신가요? 올 한 해는 더 발전하는 황심소가 되기 위해 열심히 기획과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황심소에서 가장 많이 받는 피드백이 음질임을 알고 있었기에 올해는 황심소가 새 레코딩 장비와 흡음재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황심소 후원은 네이버 검색창에서 황심소 골뱅이를 검색하셔서 모두앳 홈페이지에 후원하기를 통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재미있는 진행과 다양한 코너, 특별 게스트 섭외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